아기 고슴도치 3주가 지나서 4주가 돼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루 사료를 먹는 중입니다. 고슴도치는 털이 없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난방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보온 램프를 트셔도 되고요. 바닥에 전기장판을 까셔도 됩니다. 뭘 먹고 있나 볼까요? 작은 애들은 가루 사료를 먹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료통에 폭 빠져가지고 사료를 먹고 있습니다. 이런 가루 사료고요. 3주부터 가루 사료를 먹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3주차 조그맣을 때 분양을 받으시면 핸들링 하기가 수월합니다. 아유, 어디 가는 거예요? 자, 물 주시고 사료 주시고. 이 톱밥은 제가 넣은 게 아니고요. 고슴도치들이 밥 먹으러 들어가면서 톱밥을 여기다가 넣었어요. 근데 영리하게도 톱밥은 먹지 않습니다. 입에 사료를 잔뜩 묻혔죠. 고슴도치를 키울 때는 난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는 지금 위에다가 습한 램프를 틀어주고 있어서 사육장 안에 온도가 여기 센서거든요. 센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27. 지붕으로 난방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보온 램프를 해서 난방을 하셔도 되고 바닥에 전기장판을 깔아서 난방을 하셔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돼요. 여기 지금 가루사료 골라 먹을 거 없어요. 파헤치지 마세요. 성체가 되면은 이만해져요. 자, 여기 새끼랑 비교. 3주 정도 지나면 이렇게 고슴도치는 가루 사료를 먼저 먹기 시작합니다. 알갱이 사료도 먹으려고 하는데 딱딱하기 때문에 잘 깨먹질 못해요. 아, 이거 보세요. 가루 사료가 더 먹기 편해요. 4주째는 알맹이 사료를 먹기 시작합니다. 신선한 물이 항상 공급이 돼야 되고요. 사료도 충분히 줘야 됩니다. 가시요정 고슴도치. 똥 싸는 선인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야행성이라 밝은 낮에보다는 어두운 저녁에 활동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외선 램프를
틀어놨습니다. 야간에 쓸 수 있는 적외선 램프. 사무실 조명을 끄고 사육장만 봤을 때는 붉은색 적외선 램프로 야행성인 동물의 특성에 맞게 밝은 것보다는 어두운 램프를 틀어주었습니다. 고슴도치 사료 먹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작아작 잘 씹어먹죠? 고슴도치 분양은 애니멀 프렌즈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